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이 약품들을 실험할 때마다 난 초조해졌지. 정말 이게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올바른 방법일까? 혹여나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감정 없이 사랑을 나누고 전 세계가 이 약물에 중독되어 자아가 없이 노예처럼 살게 되진 않을까? 그게 정말 평화라 불릴 수 있을까? 내가 그때도 빨리 떠날 용기가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더 빨리 떠날 용기가 있었더라면. 하지만 우리가 걸어온 길은 너무 길었어. 그리고 로즈마리는 내 걱정을 이해해주지 않았지. 그녀에게 중요했던 건 결과였어. 분명히 세상의 모든 무감각한 살인을 멈출 수 있을 것을 상대로. 아, 이거 자꾸 읽는 거 너무 힘드네. 어떻게 논쟁을 이어나갈 수 있겠니? 그녀는 내 염려를 고려 못했겠지. 그러해서 난 연구를 기꺼이 진행했단다. 몇 년 동안 로즈마리는 연구원들을 더 모았지만 연구는 정체되어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갑자기 로즈마리가 나한테 인체 실험에 적합한 약품을 줬지. 그녀는 모두에게 그녀와 내가 첫 실험 대상이 될 거라고 했어.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지만 난 어째선지 거절할 수 없었단다. 이 일을 시작한 건 우리 둘이었어. 우린 이 순간만을 위해 지난 몇 년을 이 연구에 바쳐왔지. 그래서 이건 역시 나도 함께 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그건 잘못했었어. 모든 게 잘못했었어. 그건 내가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감정이 아니었어. 내가 바라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이었지. 그때 난 더 이상 현실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단다. 우리가 연구하고 있던 건 비윤리적이라는 걸. 하지만 로즈마리는 계속 그 연구를 믿었어. 그녀는 만약 연구를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제대로 완성할 것이라 했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어? 난 그녀와 동의할 수 없었어. 그리고 그 실험이 있던 후 나와 몇몇의 연구진들은 연구소를 떠났지. 로즈마리는 그 분열을 일으킨 나를 정말 증오했을 거야. 그 뒤론 만난 적도 없단다. 몇 년 뒤 그 연구는 중단됐다고 들었단다. 로즈마리가 드디어 그 꿈을 놓기로 결심한 거야. 또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도 들었단다. 그리고 그 실험 때문에. 어머니,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지금은 말씀하지 않아주시겠습니까? 아, 아직 그거에 대해선 얘기를 안 했니? 어떤 거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주겠네. 정말이니? 이대로 말 안 해버리면 이 불쌍한 아이는 궁금해서 미쳐버릴 텐데. 로맨스 경찰이요.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약속해도 괜찮겠는가? 꽤 심각한 이야기 같은데. 나중에 듣죠. 괜찮아요. 엄청 심각한 것 같으니까. 팀장님이, 아니 탐정님이 괜찮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미안하네. 아니야. 그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말하려던 내 탓이란다. 나도 참 무신경하구나. 그럼 사건에 대한 이야기나 해볼까요? 아, 그래서 뭐하니? 누군가가 우리가 중단했던 연구를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것과 비슷한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야. 연구소가 여기 러브블룸시에 있다고 하셨죠? 수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탐정님? 그럴 수도. 건물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만약 잠금장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걸 써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버려진 연구소 열쇠를 얻었다. 감사합니다. 단서를 찾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아,
그치만 해가 이미 지고 있네요. 그럼 안전하게 내일 가도록 할까요? 그러고 보니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장미의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될 텐데요, 어머니. 그래, 나도 이만 가봐야겠구나. 사건에 대해 뭔가 알게 된 게 있다면 연락하마. 네, 그치만 저희는 좀 연락하기 힘들 텐데 경찰서에 있는 무전기를 쓰세요. 아, 알겠어. 그럼 잘 있으렴. 루미스 탐정과 미친 과학자라니. 아, 재미있는 가족이네요. 아, 콧물 나와. 그런 듯하군. 탐정님, 아까부터 좀 조용한데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자잘한 이야기들은 과거에 들어왔지만 자세히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네. 아, 그렇군요. 그럼 저도 이제 집에 갈까요? 아니면 저희가 단둘이 있으니까 아까 하려던 말을 하시고 싶으시면. 가지 말게. 나 역시 이것을 이렇게 계속 숨기고 다닐 순 없으니. 아, 알겠어요. 뭔가요? 날 싫어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준비됐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 탐정님을 싫어하지 않을 거라 확신하니까 들려주세요. 알겠네. 이것이 나의 비밀일세. 탐정님 눈이. 그렇네. 이제 내가 왜 이것들을 항시 숨기고 다니는지 답을 알겠군. 이해가 안 돼요. 언젠가는 자네에게 설명해야 할 날이 올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야기를 꺼내기 더 어려워져만 갔네. 그러니 한 번에 다 말하도록 하지. 난 이 저주받은 눈을 가지고 태어났네. 문제는 내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생겼지. 내 학우들은 이 이상한 색을 좋게 보진 않았다네. 오래가지 못해 난 배척받았지. 다른 아이들은 내가 가까이 다가서면 내가 저주를 받았거나 불행이나 해를 가져온다는 듯이 피했네. 거짓과 모욕을 몇 달간 버티던 끝에 나의 부탁으로 어머니가 결정을 하나 내리셨네.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것이었네. 학교 측은 나의 상태를 듣고 교내에서의 선글라스 착용을 허용했네. 그러나 내 눈을 가렸음에도 선글라스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했지. 눈이라는 것은 많은 감정을 알려주는 매체일세. 사람의 마음으로의 창문이라고도 하지. 그것을 남들로부터 숨긴 것은 냉담해 보이기도 위협적으로 보이기도 했다네. 사람들과 사귀는 건 나에게 너무 버거운 일이었지. 내 학교 생활은 대부분 조용히 공부하는 것과 텔레비전에 나오는 범죄 드라마를 보는 것뿐이었다네. 때때론 외로웠지만 이것이 내 결정이었네. 내가 처음으로 친구라 부를 수 있었던 사람은 서장이었네. 내가 대학에 다니기 시작하고 두 해가 지난 후의 일이었어. 서장은 나보다 두 학년이 더 높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 항상 그녀를 올려다보았지. 그녀는 내가 선글라스를 깨고 있는 모습이 멋있다고 했네.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행동하는 형식도 모두 그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도일 뿐이었네. 난 내 눈을 계속 비밀시해왔지. 두려워서일지도 모르겠군. 난 나의 유년 때와 같은 취급을 받기 싫었네. 로맨스 경찰이여,
자네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본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일세. 내가 자네를 곤란하게 만들었단 건 알고 있네. 스스로의 불안 때문에 내가 자네와 더 가까이 지내지 못한 점도,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이 모든 건 장미의 사건 이후로는 더더욱 말하기 힘들었네. 자네가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장미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어떻게 해야겠는가. 난 두려웠네. 자네가 나의 이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자네가 날 떠날까봐. 탐총님, 이 모든 걸 자네로부터 숨기고 있어. 정말 미안하네. 제 생각을 말해드려도 될까요? 전 탐정님 눈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틀리네. 이것들은 해결하기만 한데. 괜찮아요. 전 그래도 탐정님의 눈이 좋아요. 탐정님의 눈인걸요.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는데 나에게 화나지 않았는가? 네? 제가 왜요? 난 이것에 대해, 내가 탐정인 것에 대해 자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네를 항상 속여왔는데.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한테 감명 주시려고 항상 힘쓰실 필요는 없어요. 전 이미 탐정님을 사랑하니까요. 나도 자네를 사랑하네. 이렇게 이야기가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네요. 그렇군. 하지만 이제 시간이 늦어졌는데 어쩌면 좋은가? 아, 그러네요. 전 빨리 집에 가야 할까요? 이곳에 하룻밤 묵는 건 어떻겠는가? 아, 정말요? 제 말은, 탐정님만 괜찮으시면 저야 좋죠. 그럼 결정됐군. 내일 아침에 바로 연구소로 향하도록 하지. 좋은 생각이 있어요. 그럼 저희 오늘 저녁밥은 함께 만드는 건 어때요? 아, 전 좀 배고파서. 내 자택에서 하룻밤 묵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말하는 말이 음식 이야기라니. 정말 자네답군, 로맨스 경찰. 이상한가요? 전 함께 요리하는 게 엄청 로맨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물론이지.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네. 아, 네, 저장하죠. 갈 준비 됐어요? 가도록 하지. 저기, 선글라스는 계속 끼고 계신 거예요? 당연하지. 이 복장의 한 부분이라도 제외한다면 로맨스 탐정의 이미지가 무너지지 않는가? 아, 선글라스가 없어도 탐정님은 귀여운데. 로맨스 경찰이요. 난 내 모습을 유지해야 하네. 알겠어요. 탐정님은 너무 많은 걸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추려고 한다니까. 뭐 갑자기 바뀌리라곤 기대하긴 어렵지만. 버려진 연구소로 간다. 키가 부러졌잖아. 이런 일은 게임에서나 일어나는 건 줄 알았는데. 문은 열렸는가? 아, 네, 열리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키를 돌려줄 순 없어요. 어머님이 제가 주책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목표는 이루지 않았는가. 어머니도 이해하실 걸세. 그래도 좀 죄송한걸요. 메멘토 같은 거였잖아요. 안 그래요? 과거를 잊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일세. 로맨스 탐정이요? 들어가도록 합세. 아, 이곳은 보안이 꽤 오래돼 보이네요. 솔직히 열쇠가 있던 없던 여기 들어오지도 못할 것 같아서 좀 걱정했었는데 운이 좋았던 모양이네요. 물론 우리는 이 사건을 해결할 운명이라네. 그러니 행운의 여신은 항상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일세. 논리적으로는 하나도 말 안 되지만 탐정님이 말씀하시니 그런가 보네요. 탐정님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네. 내 앞에선 연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이죠. 그냥 이게 가장 편한 모습인 모양이야. 그치만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 탐정님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모두를 상대할 때 선글라스 뒤에 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갑자기 그런 걸 받아들이라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탐정님한텐 최근에 너무 많은 일이 생겼었지. 로맨스 경찰? 곤란해 보이는 건. 죄송해요. 잠깐 멍때리고 있던 것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네. 보아하니 조사할 게 많은 모양이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지. 힘을 냐옹은 뭐야? 이거 귀엽다. 안 돼. 이 불쌍한 고양이가 나쁜 사람들의 기운을 복돋아 주고 있는 모양이에요. 난 그들을 악당이라 칭하고 싶지 않네만 이 작은 동물이 그 그릇된 길로 인도된 과학자들을 격려하는 데 사용된 것은 안타깝군. 이것이 여기 있는 것을 슬퍼하기보단 이것의 힘을 존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네. 고양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모두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좀 집에 가져가고 싶은데요. 로맨스 경찰이요? 이것이 자네를 절도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서는 안 돼. 지금까지 주인이 있긴 한 거예요? 그냥 여기 버려져 있는 것 같은데. 새 집을 찾아주고 싶다고요. 제 말 알죠? 고양이요? 자네를 과소평가한 모양이군. 자네의 진정한 힘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악한 마음을 꺼내는 것일 수도 있겠어.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 훔칠게요. 보세요! 오래된 사진이네요? 이건 어머님이 젊었을 때 사진인가요? 아, 그렇네. 그녀 곁에 있는 여자는 로즈마리인가 보군. 의견이 갈렸다니 정말 아쉽네요. 이 사진에서는 엄청 행복해 보이는데 그래서 다들 각자 갈 길을 가고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렇다네. 나의 어머니는 이 연구소에서 함께 일한 남자와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태어났네. 내가 매우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이혼했네. 아버지는 지금 해외에서 일하고 있어. 자주 보기 어렵다네. 그는 약에 관한 것을 연구했지. 아, 하지만 이 사건과는 관계없네. 내 어머니 쪽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난 어머니가 자신의 대학 이야기를 하기 전 독고했네. 아, 죄송합니다. 자꾸 잘 못 읽네요. 그 사람도 나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다 예상할 수 있네. 난 자네가 나를 연관 지을까봐 겁이 나서 내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게 이 정보를 조금 늦게 알려주려고 생각한 걸세. 전 탐정님이 아직도 너무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탐정님한테 화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건이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